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밸브가 출시하는 휴대용 게임 콘솔이죠. 스팀덱이 굉장히 핫합니다. 얼핏 보면 닌텐도 스위치와 비슷해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젠2와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커스텀 칩을 탑재한 콘솔입니다. AMD 커스텀 칩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의 사촌쯤 되는 녀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12월에 출시 예정인데 이 콘솔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팀에서 제공되는 게임의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처럼 별도의 전용 타이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팀에서 제공되는 게임, 그러니까 뭐 스팀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이 라이브러리에 가지고 있는 게임들을 이 콘솔을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전용 도크를 사용할 경우 주변 기기와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PC에서 게임하듯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밸브가 최근 IG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스팀 덱의 테스트에서 스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 중 이 목표 성능을 채우지 못한 케이스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목표 성능이라는 게 1280에 800 해상도에서 30프레임 구동이라고 하는데 스팀에 등록된 게임 중에서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거는 못 봤다는 거예요. 자, 12월부터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고 현재 예약 주문도 밀려서 지금 만약 주문할 경우 2022년 2분기에나 제품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아직 예약 주문을 할 수가 없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예약이 가능한데 가격이 저렴한 듯 하면서도 또 자세히 보면 또 그렇게 저렴한 건 또 아니에요. 자, 해외에서는 399달러 제품을 구입을 하고 별도로 230 규격의 M.2를 구입해서 장착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EA가 새로운 배틀필드 2042를 공개했을 때 국내에서 핫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 맵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EA는 새로운 개념의 배틀필드 포탈이라는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최근 해외 유저 커뮤니티에서는 말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EA에서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배틀필드 시리즈의 모든 장비나 병과 등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제작 툴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배틀필드를 기반으로 한 마치 아르마의 어떤 그런 커스텀 기능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 추세가 이 팬메이드 컨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다 죽어가던 오버워치도 워크숍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도 이제는 유저들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걸 본다면 팬메이드 컨텐츠의 화력은 분명 굉장히 센 거죠. 자,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 좋습니다.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게임의 볼륨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는데 부족한 컨텐츠를 포털로 채우려는 거 아니냐. 이걸 커버하기 위한 EA의 꼼수다라는 시각인 거죠. 글쎄요. 일단 EA는 까야 제맛인 건 맞지만 욕을 먹는 그 이유처럼 배틀필드 2042의 부족한 컨텐츠를 채우기 위한 꼼수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플레이 방식을 제공해줄 배틀필드 프랜차이즈의 터닝포인트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출시 후 내용 괜찮으면 저는 저거 가지고 좀 구독자분들하고 재밌게 놀아볼 수 있는 컨텐츠를 구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RTX 30 시리즈의 첫 번째 라인업 출시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3050 Ti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이제 슈퍼 라인업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자, AMD는 라디온 RX 6000 시리즈를 출시했죠? 예. 네. 한 거 맞나? 도통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긴 한데 라데온은 엔비디아보다 더 존재감이 좀 너무 희미합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 RTX 3060을 겨냥한 RX 6600 시리즈가 8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카더라는 8월 11일에 RX 6600 ST가 출시될 것이라고 하고요. MSRP가 참 애매한데 6700 XT의 MSRP가 479달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따라서 RX 6600 XT의 MSRP 또 다음 달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보도록 하죠. 시장에 제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만약 여러분들은 게임이 그래픽카드를 죽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특정한 그래픽카드만 죽일 수 있다면
뭐 이 정도면 게임을 가장한 자객쯤 되겠죠. 뭐 히트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농담 같은 이야기가 해외에서는 실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에서 개발하고 현재 비공개 베타 테스트 중인 MMORPG 게임 뉴 월드에서 RTX 3090 그래픽 카드를 손상시키는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레딧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서 3090 사용자들이 이 게임을 할 때 GPU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는 두 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패치 작업 중이고 단 그동안 혹시라도 이 게임을 할 경우에는 그래픽 설정을 좀 낮추어서 플레이를 해달라고 전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벽돌이 된 3090 그래픽 카드 중에 에브가 제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에브가도 또 자체 성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만약에 벽돌이 되는 경우라면 보증 대상에 들어가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일단 아마존이 수많은 그래픽 카드들 중에 RTX 3090에만 적용을 하는 이 뉴월드라는 킬링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또 하필이면 여기서 이 킬링 프로그램에 의해서 죽은 게 에브가의 3090이다. 그래서 에브가가 또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졸지에 아마존이 에브가에게 자객을 보낸 것 같은 결과가 되어버렸는데요. 뭐 이유는 둘째치고 게임의 그래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RTX 3090이 데미지를 받는다는 것도 참 우픈 일인데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도 참 그래요. 하지만 뭐 어찌되었든 이 카더라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다, 그래서 뭐가 문제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도 또 그걸 또 믿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튼 국내에서는 이 뉴월드 베타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만약 있으시면 3090 그래픽카드 쓰시는 분들은 네, 조심하세요. 자, 채널 러비다토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정보, 팁, 그리고 제품 리뷰 등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